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말입니다. 말콤 그래드웰은 경쟁이 치열한 미국 변호사 업계에서 놀랄만한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가장 크게 성공한 변호사들은 가장 우수한 스타터가 아니었던 겁니다. 즉, 2류 내지 3류로 시작한 이들이 결승점에서는 1류가 되었다는 거죠. 1948년 소속 로펌의 파트너 경쟁에서 탈락한 3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작은 로펌 스케든을 꾸렸습니다. 영세한 스케든은 당시 지저분한 일로 여겨지던 기업 인수합병, 즉 M&A를 맡아서 사무실을 유지했어요. 다들 기피하는 영역에서 근근히 버틴 겁니다. 하지만 1970년대 경제계의 M&A의 파도가 몰아치자 모든 기업들이 앞다퉈 스케든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폭발적인 성장, 스케든은 지금 미국 제1의 로펌이 되었습니다. 사회에 뛰어들 때 인류 인재들은 그 당시 가장 촉망받는 분야에 투신합니다. 2류와 3류는 그들이 차지하고 남은 자리를 구해야 하죠.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유망한 분야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새로운 분야가 주목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 세상이 주목하는 행운하는 그동안 그 분야에서 이미 경험을 축적해온 과거의 2류와 3류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경주는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1류가 아니라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고작 출발선상에서의 도약입니까? 세상은 변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365공 비타민, 경주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전에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365 공부 비타민 책 안에서 365가지의 이야기를 쓰면서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뻤고 보람됐던 장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요, 12월 30일자에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그 에피소드에는 제가 다른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그리고 제가 이런 책들에서 좋은 영향을 받았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렇게 좋은 책은 여러분들께서도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책들 몇 권을 골라서 12월 30일자에 실었습니다. 저는 사실 원고 초고를 쓰면서요, 한 400개 넘는 에피소드를 사실 초고로는 썼었는데 그 400개 넘는 에피소드 중에서 진짜 그 12월 30일자가 그 원고를 쓸 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맛있는 음식을, 내가 아는 맛집을 소개해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거 정말 좋으니까 너도 같이 해보자 라는 식인 거죠.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눠드릴 수 있을 때 정말 보람되고 기쁘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나름대로 내가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방식이구나라고 그렇게 스스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리고 싶은 책의 내용은 정말 저 자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나누어드릴 이 책은요, 제가 알기로 절판되었어요. 베스트셀러도 아니었고 엄청 유명한 책도 아니었기 때문에 도서관에 제대로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운 좋은 도서관에는 간혹 있을 것 같아요. 전 대학 시절에 중앙도서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가에서 이런저런 책들을 손으로 훑고 다닐 때 이 책을 만났습니다. 제목이 특이해서요, 손에 잡았는데 어찌나 좋았든지 인터넷 서점을 뒤져서 한 권을 구했고, 지금 저는 제본이 약해서 너덜너덜 다 떨어지고 정말 종이가 누렇게 바랜
그런 책을 한권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이고, 같은 내용의 책이 자제력이라는 제목으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출판사는 기원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절판되었을 겁니다. 인터넷 쳐보면은 판매하고 있는 서점이 없다고 뜨더라고요. 일본의 의사 시오야 노부오 선생님이 지은 책이에요. 그렇다고 이 책이 눈에 번쩍 뜨일 만큼 대단한 이야기를 사실 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글쓴이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거나 대박 성공하신 그런 분도 아닙니다. 어떤 치밀한 이론이나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철저한 논증 같은 것도 이 안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좋아했던 거는요, 사실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책들,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 정말 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론다본의 시크릿이라든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잭 캠필드가 늘 하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역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뇌내 혁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든가 그런 글들의 메시지와 동일한 이야기를 아주 평이하고 담담하게 풀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래서 겉보기에는 별볼 없고 초라한 이 책을 꽤 여러 번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바로 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릴 생각이고요. 시중에서 지금 이 책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특별히 책을 구하시지 못하더라도 주요한 내용들은 귀담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론다본이나 잭 캠필드나 그 밖에 유명한 자기개발 강사, 명상가들의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다소 소박한 책을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의 저자 시오야 노부오 선생님이 1902년생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약 100살 때쯤 지으셨습니다. 100세의 할아버지가 자신이 살아온 경험담을 담담히 이야기해주는 형식인데요. 거기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진솔함이 과장과 거짓이 없는 그런 진솔함이 마음에 들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선생님이 100세 즈음에 지으셨기 때문에 수익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아니면은 누구를 컨설팅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든가 그런 부가적인 욕심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진솔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시오야 노부오 선생님이 의사예요. 1926년에 동경대 의대를 나와서 경성제국대학에서 의학부 조교수도 했고 그리고 50년 동안 내과 병원을 이끌었던 원장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명상가 혹은 종교인 분들의 글과는 다르게 이 사회에서의 일상적인 현실 감각이 곳곳에 드러나요. 우리들 대부분은 명상도 하고 마음 수행도 하고 또 주말에는 절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나가곤 했지만 사실 일상에서 밥벌이를 해야 되는 생활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의사로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충실히 하루하루를 영위해 가시면서 겪은 경험담들을 담담하게 서술하셨다는 점이 그 균형 감각이 마음에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유를 더 꼽자면은 계속 언급하겠지만 이분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소원을 빌고 이미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른 마음, 긍정적인 생활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십니다. 저는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미지를 그리면 현실화된다 그런 내용도 좋지만 그것 플러스 우리가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은 자기 자신이 평상시에 바른 마음을 가진 좋은 생각을 가진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런 말씀이 저는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자신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행복해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며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자신의 무엇이 어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커다란 혹은 은밀한 행복감을 느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까? 이 행복의 질에 생각이 미치는 사람은 뜻밖에도 매우 적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각양각색이지만 행복은 모두가 비슷비슷하다고 말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불행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달라서 무엇을, 어떤 상태를 행복이라고 느끼는가는 천차만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찾아본다면 다음에 네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건강과 장수. 둘째, 경제적 기반이 있는 풍요로운 생활. 셋째, 일과 인생의 성공. 넷째, 안정된 마음. 이 행복의 조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차차 이야기하겠지만 첫 번째로 말한 건강, 장수가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남아 돌 만큼의 자산은 필요 없더라도 하루하루 어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 그런 안정된 생활도 행복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일과 인생의 성공, 그것은 화려한 사회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나름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고 사명과 천명을 완수하는 것, 그 충실감이란 것도 인간의 행복에서는 빠질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안정된 마음, 자신의 천명을 알아 편안하고 흔들림 없이 가는 것, 이러한 정신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인간의 행복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돈, 성공, 안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행복의 양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며 역시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고안하여 완성한 방법인데 그것을 일컬어 정심조식법이라고 합니다. 유일하지는 않을지라도 누구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심조식법이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깊은 호흡, 바른 마음, 강한 상념. 그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케 함은 물론 일상생활에 소망들을 달성할 가능성을 매우 높여주는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조식이라는 호흡법에 의해서 산소를 체내에 충분히 받아들임으로써 건강을 얻습니다. 또한 평소 생활 속에서 마음을 쓰는 방법을 의미하는 정심, 즉 첫째,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며, 셋째,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이 정심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바른 마음 자세와 좋은 상념을 당신 안에 형성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상념, 바른 생각을 작동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오야 노부오 선생님은요 100세쯤 되어서 이 책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바로 이 챕터로 책을 시작하는데요. 이분 가르침의 요지는요, 본인이 이름 붙인 정심조식법을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정심이라는 건요, 한자로 바를 정자에다 마음심이에요. 바른 마음을 써라라는 거고요. 조식이라는 거는 고를 조자에다가 숨쉴 식인데, 우리가 명상 같은 데서 흔히 이야기하는 호흡을 가다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심조식법이란 거는요, 세 가지 요소,
깊게 호흡하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강한 상념. 이 상념은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시각과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런 건데요. 호흡, 마음, 상념.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시오야 노보 선생님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경험담으로 넘어가요. 이어가겠습니다. 백세 노인인 나 자신이야말로 가장 좋은 표본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 실천자이며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의 표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정심조식법이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건강 장수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백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병 하나 없는 건강한 몸, 누구의 보살핌을 받기는커녕 매일 아침 내가 사는 맨션 옥상에서 1시간 정도 골프 연습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코스에도 나가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필드를 돕니다. 체력과 건강의 정도는 60세 수준이고 식사와 배설은 물론 나 스스로 처리하며 치아도 의치가 아니라 내 치아입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기억력이나 머리를 쓰는 일에도 뒤떨어지지 않아서 책도 읽고 원고도 씁니다. 강연에 초청받아 나가면 1시간 이상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장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100세까지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이후가 진짜 장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젊어진다는 것은 물론 무리겠지만 나는 예전에도 건강한 상태로 100세를 맞이할 자신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런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신이 선택한 특별한 인간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남보다도 깊은 호흡을 계속해왔다는 겁니다. 또한 언제나 바른 마음으로 살며 생각의 힘을 믿고 상념의 힘을 발휘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 주었고 그 결과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었으며 행복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라서 당신도 오늘부터라도 그것들을 실천한다면 내일은 건강과 원하는 대로 운명을 개척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 표본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책 역시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분은 원래 무척 몸이 약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지금 100세인데도 매일매일 골프를 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필드에 나가 18홀을 도시고 그리고 1시간씩 말짱이 강연을 하시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기력이 강하고 에너지가 큰 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원래 몸이 무척 약한 분이었으나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바른 생활습관, 이분이 말하는 정심조식법을 활용함으로써 점차 건강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이 정심조식법, 마음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깊게 하는 것. 그럼 먼저 오늘은요, 그 중에서 정심, 마음을 바르게 갖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요약된 부분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갈게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생기는 것이며 무에서 유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은 사회와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상식입니다. 정말 삼라만상을 보더라도 0과 0에서 현상과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는 단 두 가지 예외가 있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는 신의 뜻, 또 하나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리라 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바라고 염원하는 상념의 힘, 그것은 무에서 유를 낳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불가사의한 소망 달성의 원천이 됩니다.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상념의 힘이란 요컨대 이런 겁니다. 첫째, 강하게 바라면 일은 꼭 이루어진다. 강한 상념과 이미지의 힘이 사람의 생각을 실현시키고 일을 성취시키는 에너지가 된다. 둘째, 그 생각하는 힘은 인생의 전반에 영향을 미쳐 모든 일을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게 만든다.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이끌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정신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해서 인품도 향상시킨다. 또한 일과 비즈니스의 성공을 가져다 주어 인간관계를 호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즉, 인생의 모든 면에서 소망을 달성시키는 불가사의한 힘인 것이다. 셋째, 그러나 상념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깊은 호흡을 하고 나날의 마음과 생활 태도를 바르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곧 정심조식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네, 시오야 노부오 선생님의 논지는 사실 심플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바라면, 어떤 상념을 가지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빈 소원이 이루어지려면은 소원이 이루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바른 마음, 정심이고요. 둘째는 깊은 호흡, 조식인 겁니다. 일단 서원을 세우고 소원을 빌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른 마음과 깊은 호흡을 하면은 우리에게 곧 그 소원들이 끌려온다라는 거예요. 논지가 간단하지요. 이분의 이런 생각은 사실 어떤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두었다든가 하는 건 아닙니다. 책을 읽어보면은 일본이 좀 그렇기도 하지만 기독교든 불교든 도교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고루 여기저기에서 좋은 말씀들을 받아다가 자기의 것으로 소화한 그런 느낌이 물씬 들거든요. 이분 역시 어디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기르거나 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책에서는요, 기성 종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먼저 밝히고 넘어가요.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모든 종교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특정 종교를 편드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종교가나 성인들 중에는 존경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 많고 그들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통찰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가 있겠죠. 그리스도는 말이나 상념이 지닌 힘을 깨닫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효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있는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서 첫머리에는 유명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는 말이나 상념의 위대한 힘을 명시하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그분이며 만물은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고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말은 염원이 표현된 형태이며 그것은 모든 것을 낙해하고 형성하는 원초적인 요인이며 강한 말과 상념이 만물을 만들어내리라는 설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도 남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참으로 훌륭한 얘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즉, 기도한 시점에서 이미 그 기도는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는 몇 번이고 음미해야 할 깊은 예지가 담긴 말입니다. 이러이렇게 해주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원하며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아,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일종의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이 염원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느님이 주신 것이란 뜻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마도 이러한 거래관계를 훈계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힘은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거래관계 속에서 선물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즉시 주는 겁니다. 기도는 즉시 이루어지고 소망은 순식간에 현실화됩니다. 우주 무한력인 하느님은 그런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으로서 소원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완료형으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강하게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그것을 이미 성취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단정이나 완료형의 인식에 의해 강한 상념이 생겨서 다른 차원에서 소망이 이루어지고 이윽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도 소원이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난치병을 치료할 때 치료해 주십시오 또는 병이 낫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을 때 성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치료되었다, 성공했다 라고 단정하도록 합니다. 단순히 소망하거나 염원하는 것보다도 단언할 때 상념은 더욱 강렬한 것이 되며 실현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상념이라는 것은 진동과 파동, 기라는 형태로 주위에 자연스럽게 전해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나쁜 상념을 품고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뇌가 그 나쁜 기를 자동적으로 받아 이쪽의 생각도 차차 나쁜 색깔로 물들어갑니다. 한편 언제나 좋은 상념을 가진 사람, 예컨대 남과 자신을 치유하려는 생각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늘 가까이에서 대하고 있으면 이쪽의 마음도 자연히 치유가 되고 평화를 바라는 온화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자연과 사물에도 미칩니다. 부드럽고 온화하며 좋은 상념을 가진 사람의 집에는 식물도 생생하게 자랍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강한 상념을 내는 것과 더불어 언제나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평소에 자신의 인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상념의 힘에 인간성이 가미될 때 모든 것이 자유자재로 되는 힘은 최대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힘에 의심을 품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 책에서는 그런 예도 소개할 겁니다. 깊은 호흡과 강한 상념에 의해 사람은 뜻대로 되지 않던 일을 뜻대로 되도록 바꾸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 인생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나는 편안하게 써볼 생각입니다. 이제 100세를 맞이한 이 늙은 사람의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책에는요 굉장히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건강에서 치유된 사람,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 어려움에서 벗어난 사람 등등,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선뜻 믿기 어려운 그런 예들도 다소 나오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명상이든 시크릿이든 여러가지 자기개발서든 일반적으로 좀 소개가 많이 되어서 웬만하면 그럴 법도 하군 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다소 소프트한 예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종종 사례가 나올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전해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칠게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필요한 돈을 모으는 일 따위는 쉬운 일이다. 최근에도 어떤 젊은이가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상념의 힘에 대한 예를 전해왔습니다. 강하게 상상한 결과 필요한 돈이 필요한 만큼 손쉽게 조달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토에 사는 젊은 음악가인데 그녀는 신디사이저 연주자입니다. 매스컴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10만 명과 만나는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전국을 구석구석 누비면서 손수 기획한 작은 콘서트를 많이 여는 청년입니다. 스스로 땀을 흘리지 않는 콘서트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녀의 공연 철학인데요. 무게가 300kg이 넘는 악기와 도구들을 자기 차에 싣고선 남편과 둘이 어디든지 가는데 콘서트 협의에서부터 연주 준비와 뒤처리까지 모두 그들 스스로 해결합니다. 콘서트 장소도 한적한 마을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장애자 시설과 교도소 위문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음악을 통해 깊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공과 돈벌이보다는 사람과의 만남에 무게를 둔 음악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5년 동안에 350곳에서 콘서트를 했다고 하니 유명해지는 일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그녀의 생각은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는 해외까지 활동 무대를 넓혀 유럽 등에서도 연주를 해왔는데 국내에서와 달리 국외 연주에는 교통비를 포함해서 경비가 훨씬 많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도 프랑스에서 50일에 걸쳐 30군데의 대규모 공연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그에 앞서 가지고 있던 자금이 거의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여의치 않았지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느낀 그녀는 자기 친구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우연히도 내 책의 애독자였고 정심조식법의 실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좋은 방법이 있다며 나의 정심조식법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녹화된 비디오를 보며 곧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복식호흡을 하면서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해외의 관객들이 즐거워하는 장면을 또렷이 상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500만 엔이 모였다, 500만 엔이 모였다 라고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상념하며 완료형으로 단정지어 말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이때 100만 엔짜리 돈뭉치 5개가 묵직하게 눈앞에 놓이는 모습도 함께 생생하게 떠올렸다고 합니다. 500만 엔은 그것으로 적자가 해소될 수는 없지만 당장 공연에 필요한 금액이었을 겁니다. 해주십시오도 아니고 하고 싶다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인 것으로 단정 짓고 상념하면서 그 성공 장면을 강하게 상상했던 겁니다. 그 효과는 매우 크고 또한 즉각적인 것이었습니다. 전에 신청했을 때는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던 한 재단법인에서 곧바로 250만 엔의 융자를 허락한 것을 시작으로 어떤 아는 사람이 100만 엔이라는 거금을 모아오는 등 출국 전까지 결국 570만 엔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예에서도 분명하듯이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강하게 원함으로써 획득 과정 따위는 모두 뛰어넘어 그것을 바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그녀가 욕심에서가 아니라 필요성 때문에 돈이 모이라 라고 염원했다는 점입니다. 내게 보낸 감사 편지에서도 돈 문제를 포망하는 것은 어떨까 라고 걱정은 했지만 콘서트를 통해서 문화 교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라고 썼었지요. 그녀는 어디까지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돈이 모이도록 염원한 겁니다. 돈은 수단이었지 목적은 아니었던 겁니다. 평소부터 좋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위 사람과 사물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주변, 나아가서는 널리 세상에 바른 기와 파동을 미치게 하여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지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모든 소망이 슬슬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녀도 편지에서 예전에는 내 일도 남의 일도 모두 싫어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는 가운데 어깨에서 힘이 빠지며 자존심을 버리고 성공과 유명세를 타는 일에
구애받지 않게 되어서 내 일 자체가 점점 좋아졌어요.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지고 사고방식도 심플해져 걱정거리가 사라졌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평소부터 좋은 상념을 품고 또 그러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착할 선, 선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바로 그곳으로 성공을 불러들여 필요한 것을 현실화시키는 힘의 기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상념을 품는 것, 그리고 좋은 상념을 품는 것, 이런 것이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도록 실현시켜주는 토대가 됩니다. 이것은 이 책의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부터는 시오야 노부오 선생님이 지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나오는 내용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365공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